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들 탈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 이번에 새로 나온 모바일 RPG 게임, 제가 이번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했더니 피규어라는 설정의 캐릭터들을 뽑아서 RPG를 즐기는 거라고 할 뻔해요. 이 소재는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자. 하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초고화제. 한국어 더빙, 일본어 더빙 있어? 가봅시다. 스토리인가 본데? 한번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님들이 넘기셈. 나는 다 볼 거임. 피규어를 선택하고 피규어를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피규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조심히 만져야 되는데. 아이씨! 판사님 저 억울해요! 주인님을 뭐라 생각하는 거야? AR 있다. AR 기능 이용하면은 보여줄 수가 있대. 근데 지금 내가 컴퓨터에서 못 보여주고 진 이거 캐릭터 얻으면 그냥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대. 봐봐, 이게 실제가 아니고 AR 해놓은 거임. 피규어 짱이 내 노트북에서 춤을 춘다고! 차가 출발했어요. 일단 옥상이나 깨끗이 치우자. 아 피기네. 스킬 홈런. 이게 근데 피규어 설정이 다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피규어잖아. 걔들마다 이제 스킬 쓰는 게 다른가 보네. 한국어 한번 틀면 어떻게 되냐? 궁금한데? 고프레임도 있네요? 오! 프레임 개 좋아졌어! 카즈에 나와 함께 저 녀석들을 막아보자. 나 근데 일본어도 괜찮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한국어 더빙 꽤나 괜찮네. 막 그렇게 어색한... 야 이거 더빙에 돈 좀 썼네! 아 더빙에 돈 좀 썼네 진짜로! 이상적일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막 나와있던 그 2D 게임들은 약간 그 마나틱한 그래픽이 느낌이 좋다면 이거 약간 진짜 피규어 같기에 생기긴 함. 나 아까 그 AR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 AR 영상 실제로 피규어인 줄 알았어 나는. 1-12 하면은 피규어 주문서 10장 선물. 이게 그거 같은데? 뽑기? 무료 주문 1회. 나 성별 사실 여자임. 씹덕인 거 안 들키려고. 점프 점프! 하 귀엽다! 근데 요즘은 진짜 가차도 좀 간지나게 잘 해놨다. 뭐든지 다 간지남. 하나카 구했다! 이제 얘 구해주는 거임? 아 박스에 갇혀있으면은 더러운 기억임? 수집하겠다고 박스에 갇혀놓고 두 개씩 사던 십덕들 잘 들어! 꺼내놓고 같이 놀아줘야 피규어짱도 좋아할 거야! 봐봐 이거 박스 화면에만 있으면 못 움직인대잖아. 관리해줘야 된대. 관리를 하면은 강해진다라는 설정이야? 임의 충전 금액. 미니어스가 또 이거 현질 금액 해자라던데? 뭐 현질해야 되지? 한번 쓱 볼까요? 아 여기 초보자 특혜가 있네. 스타터 카드? 와! 단돈 1200원? 14만원 있음. 깝치지 마셈. 2400%?! 님들 나 3만원 벌음! 야 나 6만원 벌게요 이번에는. 야 벌써 10만원 벌었음 벌써. 야! 정신 나갔다. 이게 게임으로 돈 버는 거지. 아 님들 저 지금 돈 벌고 있음. 님들도 이거 사면은 돈 버는 거임. 아 이거 지금 개사기 킨가 보네 얘가. 안 살려 했거든 진짜. 솔직히 안 살려고 했음. 봐야지 이거. 얘도 공략 댓글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적피 깎아주고 시작하는 1티어 탱커. 너무 사기래! 이걸 어떻게 안 사! 700. 야! 벌써 얼마 이득 봤냐! 광고비보다 훨씬 이득인데? 또 살 거 있나요? 스페셜 벌은 뭐야 이게? 아 이게 벗 스킨 같은 거구나? 이거 아까 10장 얻지 않았나? 야 근데 비인간형도 많은 거 좋다. 얘에 대한 평가 있나? 야! 왜 그렇게 많아! 아니 나는 얘 좋은데 왜 그럼.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고인물들이 일부러 약간 별로 인기 없게 생긴 거 키우는 거. 개구리는 좀 어때 개구리. 아 진짜 사기인가 본데? 아 이제 스토리 진행해야 되는데. 또 뽑기 진행해보고 한번 마저 해보죠. 야 이거 존나 신기하다. 아니 이거 시너지 효과가 뭔 줄 알아요? 브랜드가 같으면 시너지가 올라가. 아니 이건 진짜 심박하다. 브랜드가 같아야 된대. 일단 이거 넣어봐야지. 미안하다 기본 캐드라. 오 바리케이드. 저거 뭐야 방금 전에.
아 괜찮네. 전투 결과 커피 우유는 뭐야 씨. 얘 진짜 키우는 맛이 나겠다. 난 솔직히 좀 이상한 취향이어서 미소녀도 좋지만 변태캐 같은 거 이상한 거 그런 애들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 솔직히 피규어는 밀리터리 덕후들도 많아요 진짜. 나도 약간 오히려 그쪽은 좀 진심이란 말이야. 야 이거 진짜로 그 니즈 파악을 되게 잘했다. 솔직히 피규어를 사람들이 왜 모은지에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눈이 즐거워서 아닌가? 그거에 대한 니즈를 진짜 충족시킨 것 같네. 브랜드샵에서도 뽑을 수 있나? 아 오늘의 아 이거 브랜드야? 아 야 개 신기하다 이거. 그냥 뽑아보자 어차피 다이아 많으니까. 이건 뭐냐? 아 전설 아니었냐고. 한 번 더 뽑을 수 있나? 어 다른 애도 있네? 아 나 이거 지금 다 뽑은 거구나? 이거 해봐야지. 개구리다 이거. 언젠가는 떡상하길. 한 번만 더 뽑아보자. 전설! SSR이다! 어? 그냥 외모가 별로여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능은 좋나 보네. 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거만 좀 알면 좋을 텐데. 놀자에서 이거 캐릭터 어떻게 바꾸냐? 어 여기서 바꾸는 거구나. 나 피규어 개많음. 이건 못 참지. 이 자태를 봐줘. 아니면 강화를 좀 해보자. 강화하고 스토리 말없이 한번 쭉 깨볼게요. 궁금하니까. 얘 생각보다 되게 좋음. 오케이 되게 좋은 애 발견. 모험마저 깨보죠. 솔직히 이거 스토리 미는 것도 스토리 미는 건데 진짜 캐릭터 모으는 게 장난 아니네. 올 SSR. 너희는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전방에 바리케이드가 있다. 통행 금지. 털어주겠지. 아 이거 근데 대포 강화해서 넣어보고도 싶다. 전투 결과. 아니 강화빨이 있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되게 많이 퍼주는데요? 아니 나 현질 많이 한 것 같은데 현질 많이 하지도 않은. 아니 이거 패키지만 사도 겁나 그냥 남아 돌게 주는데? 솔직히 내가 막 10만원짜리 질렀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한 만원만 질러도 되겠다 초반에. 그래놓고 재밌으면은 더 지르는 거지. 일단 이거 남은 거나 한번 싹 써보자. 그 SSR 나올 때까지만 한번 보자. 돈 어차피 남으니까. 이거 나중에 일단 SSR 떴고. 전장에 아 뭐야? 안녕하세요. 과연 민심은? 나 피규어나 더 강화할래. 이게 그리고 내가 지금 중복됐잖아. 중복된 거 어차피 강화 가능하네 나중에. 스키어민가 이거 이렇게도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매간이 좋으면은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어 레벨 개 높네 상대. 죽어라 넌 안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다 강화해놓고 만약에 자기가 스토리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레벨업만 시켜놓은 다음에 오프라인 해놓으면은 며칠 자다 오면은 또 엄청 강화시킬 수 있잖아. 오! 고양이 컷! 아 고양이가 죽었어! 대충 느낌 보니까 광고 멘트랑 상관없이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면은 약간 양산형일 줄 알았거든? 진짜 그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음. 완전 피규어에 몰빵한 느낌이. 진짜 피규어 가지고 논 느낌? 그 AR 시스템도 조금 완전히 신기했고 기본적으로 패키지 구성을 봤을 때 초반에는 저거만 질러도 거의 스토리 민데는 하나도 문제 없을 것 같은. 한 만원 정도만 질러도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미소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남캐도 많이 넣어놓고 실제로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진짜 많음. 나 솔직히 만약에 이 게임이 인기 많아지면은 난 오히려 이런 애들 강화해가지고 깨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주는 애들을 일단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어놨음.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존나 높아가지고 인기 많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으셨다면은 한번 다운받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 Hello.
Until the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